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은 청주 상공회의소의 오창 이전 문제가 경제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의 입주에 이곳을 충북경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북문로에 현재의 회관을 신축한 건 지난 1967년으로 낡고 비좁은 공간 탓에 이전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설립 100주년이 된 올해가 가기 전 청사진이라도 만들려고 했지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창 KT 부지에 33층 쌍둥이 빌딩으로 건립될 지식산업복합센터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는 지난 6월 산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펀드에서 300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회장단은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에 입주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자는 입장. 이를 위해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1차적인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고견을 듣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센터 일부 공간을 분양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립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충북 경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실은 이 사업의 그 주체를 우리 상공회의소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오창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